저희가 올해 계속해서 이제 좀그 반복하려고 하는 주제인데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2021년에 저희 교회의 표어는 저희 교회가 품고자 하는 비전은 존귀한 삶을 살자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존귀한 삶의 의미와 또그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존귀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영적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리더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리더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이야기를 하였고, 계속해서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 존귀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리더십의,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 동기부여하든 어떤 권면을 하든 격려를 하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존귀한 일을 하게 돕는 것이 리더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모습이, 그 역할이 리더의 삶은 자발적으로 의리 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발적으로 의리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자는 높아질 것이요 높은 자는 낮아질 거라 하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우리가 낮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리더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고된 삶입니다. 누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 낮은 자가 되길 원합니까? 누구나 높은 자가 되길 원하죠. 누구나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할 겁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것이 우리의 죄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의 삶을 사는 건참 고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이 무엇이라고 믿는가에 따라서 이 일을 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된 삶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으로 여기는 자들이 우리가 이 리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십자가의 그 고통, 원래 십자가는 사형 제도죠. 그리고 그 사형 제도 중에 굉장히 부끄러운 사형 제도입니다. 반역죄, 반란죄를 일으킨 자들이 당하는 그 사형이에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치욕스럽습니다. 그 고된 것을 주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주님 앞에서 존귀하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존귀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주님 안에서 존귀함으로 발견하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리더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의 삶은 꼭 직분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꼭 직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도와서 존귀한 일을 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리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이 부모로서의 리더시든, 그래서 자녀들이 주님의 존귀한 일들을 할수 있게 도와주시고 계시다면 리더의 일을 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일터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각자 주님의 일들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의 존귀한 일들을 할수 있도록 돕는 우리가 모두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움직여 존귀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조직의 위대함은 리더의 위대함과 정비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조직이 리더보다 위대해지는 일은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직을 키우고 조직을 성장시키는 비결은 곧 리더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리더라는
리더라는 존재가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 지도의 역량이 리더십이 자라나게 되고 리더십이 자라면 그가 이끄는 조직이 자랄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리더가 자기 조직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곧 자신이 자라나는 겁니다. 자신이 자라나서 리더가 자라나면 조직이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대구 중부교회가 목표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회에, 각 부서에, 각 직분 가운데,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십이 자라나면 교회 전체가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는 성장해 갈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무엇이 사람을 리더로 만드는가입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특히 리더가 되기를 좋아해요. 이게 그 세상적으로도 부모님들도 이제 자녀들을 리더로 키우길 원하시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리더로 만들까요? 어떻게 하면 리더로 자라나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선천적으로 리더가 타입에 안 맞아. 그래서 난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선천적인 기질이나 은사, 리더에 대한 은사나 선천적 기질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기독교 이제 그 리더십과 관련해서 목회 리더십과 관련해서 저명한 조지 바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미국 전역에 있는 담임 목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당신은 리더로서의 어떤 은사가 있는가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 중에 6%만이 자신에게 영적 리더십이 있다라고, 그런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94%는 자기에게 리더의 은사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94%의 대신에 담임 목사 되시는 분들이 자신의 선천적인 어떤 기질이나 은사에 의해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리더는 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생각해보면 선천적인 기질이나 은사가 아닌 다른 후천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삶의 경험이나 행동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서도 그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왼편에 보시면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유명한 분입니다.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하면 이게 좀 다른 그 사진을 혹은 이제 초상화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나폴레옹이고 보통 이 나폴레옹을 생각하면 위대한 리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죠. 근데 이분의 시작은 별로 그렇게 선천적으로 리더의 어떤 성향이나 성품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제 이 나폴레옹이 키가 작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리더의 동목으로서 이제 키가 크지 않았고 뭔가 이게 보기에 잘생기고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67cm면 그때 당시에 평균 키 이상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제 작지만 그때 당시에 167이면 평균 이상 키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 이분이 저보다 키가 큽니다. 제가 키가 165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작은 키가 아니에요. 그래서 키가 작아서 뭐 리더로서의 동목이 없다 뭐 이런 관점이라기보다 이분이 이제 자라난 환경을 보면 가난한 귀족 집안에서 자라나서 이제 학교를 다닐 때도 이제 군사학교에 가게 됐을 때도 이제 58명 중에 42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반장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야유를 퍼부었어요. 그래서 반대가 하도 심해가지고 그 담임이 네가 정말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혹은 좋은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학생들로 하여금 그 리더로서 역임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중간에 계신 분은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영국의 황금기를 이끈 분이신데요. 이분에 대한 평가 중에 어렸을 때 키가 작고 천박해 보이는 아이라고 평가했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그의 어렸을 적의 모습은 리더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맨 오른편에 있는 분은 이제 에드가 포드웰하고 그 링컨이에요. 링컨. 링컨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 링컨이 키도 키가 크고 이제 얼굴도 이제 그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생긴 얼굴에 장대 같은 키에 그래서 그 링컨이 유세를 할 때 사람들이 그 링컨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링컨을 원숭이를 닮았다라고 많이 조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리고 그가 유년 시절에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아버지도 일찍 여역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주목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 해리 트루먼 맨 왼쪽에 있는 이분은 이제 한국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분이시죠. 대통령이에요. 33대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사람들이 장님이나 다름없었고 눈이 많이 안 보여서 그리고 거의 여자 같았다라고 사람들이 표현했다고 합니다. 중간에 계신 분은 윈스턴 처칠의 젊은 나이 때인데요. 이 사람의 유년 시절을 평가하는 내용이 부서질 듯 창백한 소녀의 손을 가진 그는 몸동작도 뜻대로 잘 안 되는 병약한 약골이었다. 게다가 혀짧은 소리 때문에 말까지 약간 더듬어 아이들의 완벽한 놀림감이었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미국에서 4선 대통령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어렸을 때는 이분이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지금 목발을 짚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에 대한 평가도 집에서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만성적으로 다른 식구들에게 열등감을 느꼈고 늘 겁이 많았으며 칭찬에 굶주린 아이였다라고 유년 시절을 평가합니다. 여기 우리가 이 여섯 명의 사람들을 봤지만 사실 역사 가운데 선천적으로 리더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역사 가운데 보면 거의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과 그 환경을 역경과 인생들을 겪어가면서 리더로서 만들어진 것이지 리더로서 자란 것이지 리더로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더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리더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각자의 자리에서 나는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거나 혹은 기질이 부족하다라는 관점은 사실이라기보다 대부분의 리더가 그러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로 자라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리더들은 자라나는가? 이 교회 안에서 대구 중부 교회 안에서 이제 리더로서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이제 고민해야 하고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삶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 코로나 상황에 맞는 보통의 삶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스크를 항상 쓰고 밖에 나가면 그리고 비대면으로 모이는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사람들과의 이제 만남보다는 이제 비대면 직접적인 만남보다는 이 화면을 통해서 만나는 것들이 더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보통의 삶, 새로운 정상적인 삶 해서 뉴 노멀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것처럼 대구 중부교회에서도
이제 새로운 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보통적인 삶이 리더에 대해서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리더로서 어떻게 자라가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 중부교회에서도 리더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보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다루신 것,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간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말씀드리면 아마 모세겠죠. 모세야말로 하나님께서 리더로서 어떻게 빚어가신 것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40년의 생활, 광야에서 40년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40년 생활을 통해서 극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장시키시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집트 왕자 40년 기간 동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해서 리더십을 배웁니다. 가장 지금의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보면 뭐 육군사관학교라든지 혹은 세군사관학교라든지 공군사관학교 혹은 뭐 그 서울대 뭐 그런 경영학과 리더십 뭐 이런 세상에서 가장 좋다라고 하는 최고의 리더십 교육을 받았어요.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아가면 당연히 그런 걸 배웁니다. 그것을 배웠을 때 모세가 무엇을 했냐면 살인을 저지릅니다. 리더로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제 무언가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리더로서 무언가를 이뤄가려고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자신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계획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리더십을 배우고 나서 자신 무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40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겸손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무언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성장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켜 가십니다. 영적 리더는 결국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가십니다. 환경들을 통해서 자신의 반응들을 통해서 인생의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리더로 만들어가십니다. 우리도 리더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리더로 준비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이렇게 빚어가십니다.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이제 리더십과 관련해서 저명한 분이신데요. 그분이 영적 리더십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발시켜 가시고 어떻게 성장시켜 가시는가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영적 리더십의 개발의 6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리더로 이제 성숙시키시는데 그 주요한 수단들은 결국 리더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인간관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시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리더를 준비해 시켜가고 어떻게 성장시켜 가시는지는 첫 번째 단계가 주권적 기초라는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환경들입니다.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인생 형성기에 뭐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부모의 사랑이라든지 출생 순서라든지 뭐 질병이라든지 빈부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일을 상실하거나 뭐 안정적인 삶이나 불안정적인 삶이나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 누구의 아들로 혹은 딸로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주권적 기초를 쌓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 가게 되면 이제 내면 생활의 성장이라고 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 생활과 성품이 개발되는 시기로 이제 거듭났을 때 이야기인데요. 성령이 이제 내주하시게 되면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꾸준히 이제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성품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이 내면 생활이 성장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이 개발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을 보면 이제 그 영적인 이 내면 생활의 성장이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못할 때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십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사역의 성숙이라고 해서 결국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사역들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뭐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교회 프로그램을 이끌거나 전도를 해보거나 여러 경험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식으로 성장해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오게 돼요. 그게 리더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소소한 섬김의 자리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자리들을 해가면서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이제 리더십을 사용하다 보면 흔히 이제 실패나 좌절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리더십이 이제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영적 리더의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죠. 그래서 이 순간이 우리의 이제 영적 리더로서 크게 성장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초기 경험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리더십을 가지느냐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키는 그네 번째 단계를 보면 이제 삶의 성숙의 단계입니다. 이게 어떤 일이나 사역의 관점보다 그 일들을 해가면서 이제 내 자신이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삶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자신의 장점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에 주력해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는 때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로 이제 리더가 하는 일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점점 이제 리더로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격을 갖추게 되고 성품을 갖추게 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의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인해서 존경하는 순간들이 오는 겁니다. 존경하게 된다는 거죠. 이 시기에 이제 사람은 리더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이해가 깊어지고 인간관계에서도 새롭게 배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실패와 성공, 위기와 인정, 그리고 이제 배신과 의리 등의 이제 통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키워 가시고요. 하나님이 이제 통과하게 하시는 인생에 대해서 리더의 반응들을 통해서 성장시켜 가십니다. 삶의 상황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것을 선택해 갈 때, 조금 더 성숙해지는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단계는 그 모든 사역과 삶의 모습들이 이제 하나로 수렴되는 단계가 오게 된다는 거죠. 사람과 사역의 경험이 이제 구체적인 이제 직무나 책임들로 이제 수렴되면서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대의 효율적인 리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아마 그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 이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삶과 사역이 하나의 리더십으로 이제 수렴되는, 그래서 배우고 이제 빚어진 모든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단계가 이런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든 크리스천의 경험을 종합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인간이, 사람이, 성도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기까지 인도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영적 리더로서 온전한 잠재력을 발휘하기가 어렵겠죠. 여섯,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인생의 이제 리더로서의 이제 황혼의 단계인데요. 이게 뭐 장광 혹은 뭐 축하, 이게 영어식 표현을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리더로서의 열매가 맺어지는 마지막 황혼에 있어서 그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자기 안에 또 자신을 통해 이루신 일을 축하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겁니다. 이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분께서 이런 단계에 계신 분들은 잘 없대요.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만이 여기에 도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모세하면 존경하는 것처럼, 또 사도 바울 하면 존경하는 것처럼, 뭐 또 우리가 예수님 하면 그렇게 존경하는 것처럼, 그분의 직분과 상관없이 그의 삶에 대하여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삶과 조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충실히 자신을 드린 삶의 결과가 이런 여섯 단계에 있는 이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은 조지 바나라는 분께서 약 그 영적 리더들 가운데, 미국에 있는 영적 리더들 가운데 약 2%만이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머지 98%는 뭐예요? 그냥 사는 건가요? 그냥 의미 없는 리더의 삶을 사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조지 바나의 말에 의하면 성공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2%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것을 깨닫고 조직이, 자기가 속한 조직이 조금씩 계속해서 성장해 가도록 만든다면 성공한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선 자기 자신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인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다면 우리는 성장해 가고 있는 리더로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실 때 많은 사람에게 여러 다른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기로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들여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들을 주셨어요.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살아갈 재능과 삶들을 주셨습니다.
꼭 다섯 달란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두 달란트일 수도 있고 한 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무언가를 남긴 사람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 하나를 가지고 게으름 가운데 혹은 자괴감 가운데 나는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으로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라고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구 중부교회가 뭐 우리가 큰 꿈을 꾸는 관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참 감사하고 좋을 일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이 교회가 각 성도님들이 그리고 각 리더들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다면 그래서 어제의 나와 내일의 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리더로서의 삶들을 살기 위해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꼭 뭐 다섯 달란트를 못 남기더라도 적어도 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인격과 사람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적어도 한 달란트 정도는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킨 것처럼 또한 성장시키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리더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렇게 반응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제자로서 또한 리더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